그다음 20쪽 그다음에 21쪽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는데 근본 체성을 높이 들어 표시하다 그랬어요. 아시는 대로 이 책은 천하의 환경을 가장 깊이 제대로 많이 연구하시고 그 환경을 축약하고 축약해서 하나의 그 서문에 이렇게 담아 놓은 그런 그 글입니다. 단순하게 환경을 알았다기보다는 이 우주 법계의 일체 존재의 원리를 환경을 통해서 꿰뚫어 보신 분이다. 단순하게 환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존재의 현상과 본체와 그 작용들을 제대로 파악했다. 환경이 곧 그러한 그 일을 했고 또 청양국사는 환경을 제대로 공부함으로 해서 역시 환경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우주 만유 일체 존재의 근본 원리를 그대로 파악했고 또 그것을 펼쳐 보였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분이 단순하게 환경만을 이해한 것이 아니구나. 물론 환경은 저기 작은 세포에서부터 천하게 많고 많은 별들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의 실상을 설명하신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렇게 보기는 또한 부처님 경전으로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죠. 처음에 네, 왕복이 무제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단락 끝머리에 뭐라고 했는 것이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니 기후 법계여며라고 했습니다. 25쪽에 기후 법계여며 이것을 이제 저는 법계라고 하는 것은 법계라고 하는 것은 왕복이 무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법계가 뭡니까? 법계 우리 참 잘 쓰는 말입니다. 불교 용어로서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있는 가장 미세한 세포 여기에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꽃을 분해하고 분해하고 하면은 아주 많고 많은 그런 거 무슨 원자가 있고 입자가 있고 소립자가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런 데서부터 그야말로 이 가까이로는 우리 육신 그리고 산천초목 산하대지 나아가서 지구에서 이 태양계에서 더 나아가면 은하계에서 나아가면은 이 은하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들의 그 은하수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은하수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은하계 숫자 많지 또 은하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이 많고 많은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존재 그것을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거기서 뭐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도를 통했던 사실에서부터 그것의 근본 원리는 어떻게 됐고 그 작용은 어떻고 그 형상은 어떻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는 법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계 하면 그 속에 다 포함돼 버려요. 거기서 성인도 범부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너도 나도 그 속에 다 포함돼 버리고 가고 오는 것도 그 속에 다 포함돼 버립니다. 그리고 왕복이 무제가 뭡니까? 법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무엇도 배제되지 아니하고 모든 존재는 왕복이 무제다. 가고 오는 것이 끝이 없다. 가면 또 제가 여기 세 번째 왔습니다. 또 이렇게 왔습니다. 갔다가 또 오고 추나 추동 사지절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생로병사가 반복하고 이 지구는
성주괴공으로 반복합니다. 성주괴공, 성주괴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생로병사와 춘하추동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은 성주괴공이 맞는 표현이긴 한데 괴공 성주가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사실 이 별이 생기기 전에 먼저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면서 공으로 돌아가요. 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공으로 공이라고 할 만치 작고 작은 가스라든지 미세한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합해지고 뭉쳐지면서 또 새로운 별이 생성이 됩니다. 그게 성이에요. 그 성주괴공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할 필요가 없이 끊임없이 돕니다. 파괴가 되고 공으로 돌아가고 미세먼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합쳐지면서 커져가지고 저 태양과 같이 되고 지구와 같이 되고 별과 같이 되고 저 태양의 수십 배, 수천 배보다 더 큰 그런 그 별들로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야말로 참 파악 잘했다. 이 법계는 이 법계는 왕복이 무죄다. 끊임없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는구나.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정치사회에서도 보면은 왕복이 무죄예요. 끊임없이 인간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 어디에 가고 오고 가고 오고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되지 아니한 것은 없어요. 그래 좀 기다리면 돼. 내가 뭐 어떤 원한 쌓인 일이 있다 또는 이제 내가 그동안 참 억울한 일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인생사 많을 거 아닙니까? 나보다 후배가 나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알면은 왕복설을 제대로 알면은 기다리면 돼요. 잠깐만 참고 기다리면은 웃는 날이 금방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웃는 날이 돌아와요. 그게 뭡니까? 왕복이 무죄라고 하는 이치입니다. 법계는 이 세상에 그 누구의 일도 어떤 사물도 사건도 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부터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거. 이거는 이제 우주 만유의 진리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환경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환경이 뭡니까? 우주 만유의 진리를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우주 만유의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만유의 진리는 한마디로 법계라고 해놓고 그 법계의 작용에 있어서는 왕복이 무죄다. 글자 넉자지만은 이 속에 모든 이 인생사, 세상사 벌어지고 있는 큰 별의별 사건들이 전부 이 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참 숙지하고 있고 가슴 깊이 그걸 이제 새기고 있다면은 왕복이 무죄라더니 참 그렇구나. 하루도 몇 번씩 무릎을 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넉자만으로도 참 이 법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사 세상사를 잘 설명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동정은 이러이라. 요건 이제 이 우주법계의 본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법계. 아무리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움직이고 조용하고 움직이고 조용하고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법계 그 자체야. 법계 그 자체라. 조금 이제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몸 하면은 뭡니까? 우리 육신은 역시 모든 것은 최상용 불교에서는 그렇게 그 참 아주 그 분석을 잘 하는데요. 본체가 있고 모양이 있고 작용이 있다. 모든 것은 그래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뭐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책상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그 무엇 하나도 최상용이 없는 것이 없어요. 참 최상용으로 분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법계의 그런 그 본체는 뭐냐? 이론이다. 하나의 근원자리다. 법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봄이 왔어요. 봄은 이론인 자체야. 봄이 왔다고 하는 사실은. 거기에 그 현상은 어떻죠? 나뭇잎이 피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이 봄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작용은 뭡니까? 거기에 열매도 열리고 날씨도 따뜻하고 사람들이 활동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봄이라고 하는 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과 작용은 눈에 보입니다. 그와 같이 이걸 이제 뭐 낱낱이 세밀하게 설명할 그런 그 시간은 없지만은 배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뜻이고 법계의 그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함중묘의 유여라고 한 말은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계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포함되고 중생도 포함되고 성인도 포함되고 범부도 포함되고 지옥도 포함되고 극락도 포함되고 작은 것도 포함되고 큰 것도 포함되고 참 미세 아주 미세 극미세한 이너진 허공에 가까운 먼지에서부터 아니면은 아주 작고 작은 우리들의 백조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몸에는 그 백조의 세포 같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은하계 그 크고 큰 별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법계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래 법계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니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화엄경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온갖 미묘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유가 있다. 그래 놓고는 그럼 그것의 또 다른 시각에서 이 법계를 한번 다시 보자. 다시 볼 때 뭐라고? 아무리 네가 설명을 잘하고 환경에서 법계를 설명을 잘하고 부처님이 설명을 잘하고 청량국사가 설명을 설사 잘했다 하더라도 초은사의 형출자야. 말과 생각을 멀리 뛰어넘어서 벗어난 것은 벗어났다. 말과 생각을 초라하여 멀리 벗어났다. 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또 예를 들어서 왕복이 무죄다. 동정은 이론이다. 함중묘의 유여다. 이 법계의 속성은 이런 세 가지 최상용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설명 근사하죠.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건 우리 불교의 상식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벌써 그것은 집착한 말이고 허물을 많이 뒤집어 쓴 소리고 근사하죠 설명이. 왕복이 무죄요 동정은 이론이고 또 함중묘의 유여라. 이 법계는 참 설명 잘했습니다. 요 세 마디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법계를 세포 하나 속에도 마찬가지요. 세포 하나 속에도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 개개인에도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적용시키면요.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적용 안 되는 일이 없고 적용되지 않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것이 법계의 원리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그것이 설명이 다냐?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초월해서 말과 생각을 초월해서 멀리 벗어난 입장이 있다.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난 입장이 있다. 그것이 법계다. 법계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고 그 설명한 그것이 또한 법계다. 법계라는 낱말을 맨 뒤에서 이제 붙였지만은 앞에서 붙여놓고 법계는 왕복의 문제고 법계는 동정의 이론이고 법계는 함중묘의 위에다.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훨씬 와닿을 것입니다. 이 법계에 대한 것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5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25쪽 밑에서 다섯째 줄. 그래서 시편품에서는 법계의 속성에 대해서 열 가지로 밝혔다. 곧 법계는 한량이 없다. 법계는 끝이 없다. 법계는 한계가 없다. 법계는 변제가 없다. 법계는 단절함이 없다. 법계는 한 성품이다. 법계는 자성이 청정하다. 법계는 수순한다. 법계는 장엄하다. 법계는 깨뜨릴 수 없다. 라고 하였다. 법계에 대한 속성을 경전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초은사의 형출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법계를 이해하는데 우리들 자신에서 뭐 세포 이야기하지 말고 저기 멀리 있는 은하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들 자신 그 온 육근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또 이것만 의지해서 그동안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많고 많은 법문 들었고 그 훌륭한 부처님 말씀 읽고 배웠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냐, 항상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있느냐, 온이나다 육근이나다. 거기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많고 많은 훌륭한 말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온 육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거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수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그래서 가끔 자수 잘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공이 어쩌느니, 무상이 어쩌느니, 무아가 어쩌니, 그래봐야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뭐야? 온이 나고, 육근이 나다. 온 육근을 가진 내 자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좋고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란으로 바위시구나. 그렇지만은 그 연약한 계란으로 그 단단한 바위를 치면은 어느 날 계란은 멀쩡하고 바위가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선배 불보살들은, 조사스님들은 전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희망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문이 이제 그쯤 해서 이제 법계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문은 법계를 제가 그동안 설명한 것은 순엉터리고 또 억만분의 1 정도 설명했을까 말까 하고, 청량스님이 알고 계시는 그 법계의 설명, 그것을 우리 보겠습니다. 법계의 설명 곧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특별히 찬탄한 내용입니다. 부열현미하고 소악심경이라 그랬어요. 화엄경은 유연하고 미묘한 내용을 분석하고 나누었으며 마음과 경계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렇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부열현미. 아무리 미세한 우리 몸에 백조의 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백조의 세포, 또 그 한 세포를 또 백조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다 낱낱이 분석하고 나누었어. 얼마나 미세하게 나누었는지 정말 의안이 벙벙하고 숨이 막힐 정도가 화엄경의 설명입니다. 부열현미. 어떤 미세한 설명도 화엄경 설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학심경이라
마음과 경계를 환하게 비추었다. 이 세상을 둘로 나누면은 우리 주관적인 마음이고 마음 이외의 모든 것 경계입니다. 법계라고 하면 그것이 다 포함되지만은 또 이제 세분화해서 둘로 한번 나눠보자 하면 우리 마음하고 경계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전부 내 마음이든지 아니면 경계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관계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쪼개놨어요. 정말 환하게 비춰서 설명해 놓은 것이 환경이다. 소확신경, 마음과 경계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국리진성하고 철과해인했다. 그렇습니다. 국리진성하고 철과해인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저 왕복서를 아무리 읽어봐야 이해가 안 되고 환경을 다 공부하고 나서 왕복서를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고 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환경을 읽으면은 이제 환경하고 왕복서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요. 이제 비로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환경을 환하게 꿰뚫고 있어야 그것을 간추린 것이 왕복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복서가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믿기 던지는 거예요. 아, 환경은 이와 같이 훌륭하고 이와 같이 참 심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그 맛보이는 것인데 이 믿기에 좀 모두 걸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국리진성 철과해인 그랬어요. 이치를 다 드러내고 이치를 다 드러내고 본성을 다 표현했다. 국리 이치를 다 궁구했다. 진성 성품을 다했다. 이치와 본성을 낱낱이 그 무엇도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설명한 것이 화엄경이다. 철과해인이라 결과에 사무치고 원인을 갖췄다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인과의 법칙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환경도 역시 그 인과의 그 이치에 의해서 설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늘 평소에 그 우리 불교를 공부한 승속을 막론하고 불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것이 또 삶에 어떤 그 보탬이 되겠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놓고 한번 연구해보고 서로 토론해보고 탁마해볼 때 뭐 마음 이야기도 좋습니다. 화두 이야기도 좋아요. 또 뭐 윗바사나 마음 가라앉히는 윗바사나 좋습니다. 또 뭐 내일 1억짜리 그 49제를 지낸다는데 49제 지내는 법도 또한 좋습니다. 천도제 다 좋아요. 불공 드리는 법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야말로 84,000 문제에 대해서 84,000 가지의 방편이 있습니다. 불교 안에는. 그런데 그중에서 딱 한 가지 하나만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소개해야 하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하고 또 불교가 뭐냐 하면 두 말 할 것 없이 불교는 이거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 가장 유익한 가르침이다라고 할 것은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인과의 법칙이다.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 연기를 깨달았다 하지 않습니까? 연기를 깨달았다. 연기는 인과의 하는 것이 이제 뭐 인연, 관이 전부 같은 맥락인데 그 인과의 그 이치를 우리가 몰라서 세상이 저렇게 어지럽습니다. 왜 공무를 집행하면서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큰 집에 가가지고 저런 지옥 고통을 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집에 하나 갔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인연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지옥 생활입니다. 전부 지옥 생활이에요. 전부 지옥 생활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 생활을 하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인과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인과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를 무시하고 나는 절대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설사 금생에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생으로 거슬려 올라가면 틀림없이 자기가 그런 그 지옥생활을 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불교의 목적은 이고 등락 아닙니까? 고통을 떠나서 낙을 넘죠. 편안하게 살자는 거예요. 진정 편안하게 살자면 인과의 법칙대로 살면 편안한 거예요. 인과의 이치대로 살면 편안한 거라. 그저 자기가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벼삭이 겨우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빨리 좀 커서 열매를 맺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그 욕심 때문에 그걸 뽑아 놓습니다. 보리삭이나 그 밀삭이나 예를 들어서 벼삭이나 뽑아 놓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거 뽑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거 이치가 아니에요. 인과의 법칙이 아니야. 세월이 가야 되고 때가 돼야 되고 그래 돼야 추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모두 세상에서 죄 짓고 지옥 가고 큰 집에 가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마디로 말하자면 벼이삭을 미리 뽑아놓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많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인과의 가르침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부처님 법을 전할 때 인과의 법칙을 전해야 돼요. 인과의 법칙. 그래야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등락. 자기 자신의 인생사에 있어서 이고등락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길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러한 이치를 철과해인 그 결과에도 사무치고 원인으로 사무친다. 그 인과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인과하고 인과 법칙하고 뭐 또 인과 이야기하면 무슨 뭐 마치 그 전설 따라 삼칠리 같이 옛날에 뭐 어떤 선비가 지나가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라. 인과 우리 깊이 그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 그거는 10분의 1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아무튼 그런 문제까지도 화엄경에서는 다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철과해인. 그 다음에 왕량충루하고 광대실비자는 기후 대방광물 화엄경은 이제 이걸 이제 아까 법계에서 설명하듯이 설명하면은 대방광물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쭉 이제 앞에서 설명해온 대로 부열현미하고 소악심경하며 국리진성하고 철과해인했다. 따라서 왕량충류하고 광대실비자다. 왕량충류 그 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4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또 거기서 보현행부분까지 합하면 81권 화엄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이제 81권으로 굳혀졌어요. 청량스님도 81권으로 물론 한 사람이 번역하고 같은 그 책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보현행품이 끼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후로 계속 출판할 때마다 보현행품을 끼워서 81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국이나 대만에서 출판한 책들 다 보면은 전부 보현행품까지 해서 81권으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본문이 왕량충룡이라 깊고 넓고 가득하여 넘치며 심원하고 융성하고 넓고 커서 모두 다 갖춘 것은 오직 대방광불 화엄경뿐이로다. 그 본문이요 정말 저 큰 바다의 대해가 넘실 되는 것과 같은 왕량충류 그 큰 바다가 어디에도 걸릴 것 없이
넘칠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말하자면 화엄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와 광대실비자라 넓고 커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팔만대장경의 전체적인 이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방광불화엄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팔만대장경 여러 가지 6천여 종류의 경전 이름이 있지만은 그거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대방광불화엄경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속에 다 포함된다 이런 그 내용도 있습니다. 법계하고 화엄경 제일 중요한 그 명제를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법계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동안의 불교 상식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그 참 복잡다단한데 많고 많은 그런 그 현상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 두 말할 것 없이 법계입니다. 그것을 가장 그 참 작은 미세한 먼지에서부터 저 큰 은하계 이르기까지의 모든 존재들을 그 넓고 넓은 세상 속에 명멸해간 뭐 성인이든 범부든 영웅이든 무슨 뭐 졸부든 할 것 없이 다 포함해서 그래서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법계라고 한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까지도 다 법계라고 한다. 그렇게 한마디로 그 뭉뚱그리면은 쉽긴 쉬운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화엄경이 그 일을 하고 있다. 화엄경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화엄경도 여기서 설명한 게 뭐 부열현미하고 소학심경하며 국리진성하고 철과해인하며 왕량충용하고 광대실비자다. 태평양 바다가 넘실대듯이 그렇게 넘실대면서 설명했고 그래서 그 속에는 갖추지 아니한 것이 없다. 광대해서 다 갖췄다. 이건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게 알기는 너무 애매모호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래버리면 또 할 일이 없죠. 또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 모르게 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그쯤 해놓으면은 그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일 그대로인데 그 뭐 드러나마나 한 소리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그야말로 깨달은 사람, 눈을 뜬 사람, 눈을 뜬 사람의 입장에서 좀 환하게 한번 그 설명할 길은 없는가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제 3문 교주난사라고 하는 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교 하면 깨달음의 가르침, 깨달은 사람 그러잖아요. 두 말 할 것 없이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깨달음 빼버리면 불교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것은 눈을 뜬 사람과 눈을 감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가장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우리는 지금 모두 눈을 뜨고 있어서 해가 지금 뉘운뉘운 넘어가다가 이제는 차츰차츰 어두워지는구나. 아주 섬세하게 정말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감지합니다. 이게 눈뜬 사람의 일이에요. 이게 눈뜬 사람의 일이죠. 그런데 눈을 감은 사람은 야 해가 넘어가고 있다. 참 서양 아름답다. 뭔 말인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눈 감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다 한 5분쯤 있더니 야 그새 저렇게 또 해가름이 더 짙어졌는데 더 근사하네. 옆에서 눈 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야 아까보다 더 석양이 더 찬란하구나. 더 찬란하구나. 저 붉은
절기둥 좀 봐. 얼마나 근사한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우리 눈 뜬 사람은. 근데 눈 감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게? 야, 참 답답하게 이럴 데 없죠. 우리는 눈 뜨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요. 그 눈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인생 문제, 세상 문제, 모든 법계, 앞에서 설명한 법계의 문제에 대해서 눈 뜬 사람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눈 뜬 사람과 눈을 감은 사람의 차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을 추적해서 이제 눈 뜬 사람은 법계를 이렇게 본다. 눈 뜬 사람은 법계를 이렇게 본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라고 시계를 갖다 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